예원 씨나 지아 씨가 네, 가장 좀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뭐 많이 해 먹어요? 저는 특이한 거 많이 해요.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뭐 연어 스테이크나 포르게타. 뭐야? 뭐야? 요리사야? 밖으로 이거. 잘하겠네. 어제 김준식님 선택했어요. 좀 운동 많이 하시고 막 좀 구릿빛 피부에 까마신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서 투표를 했어요. 오, 벌써 3일 차네. 시간 진짜 많아. 한여름의 추억이란 말 있잖아. 딱 그건 것 같아. 진짜. 진짜. 여름 좋아해? 겨울 좋아해? 나는 여름. 오. 왜냐면 추운 거가 좀 싫어. 나도. 추운 게 좀. 그럼 그거 해보자. 회랑 고기 둘 중에 선택하면.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어, 만약에.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진짜 어렵다. 동시에 말할까,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고기. 당연히 고기지. 그래, 맞지. 당연히 고기지. 맞지, 맞지. 맞아, 맞아. 이거 공통점이 진짜 많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약간 공통점이 많다니까. 아, 예원 씨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예원 씨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제가 청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분은? 제가 청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분은 김준식 분입니다. 김준식 씨 커플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야, 야하. 야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 왜 그래? 무릎 꿇지 마. 와, 준식아 그레이스. 파도 잘 갔다 오고. 파도 왔어요. 파도 그레이스. 그레이스. 야, 안녕. 바이. 갔다 올게요. 와. 오래 기다렸지? 이거야? 응.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가자마자 룸서비스를 시키래. 나도. 그리고 전화 해줬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전국의 맛이다.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웃음밖에 안 넘나. 와. 또 음식 하니까 또 생각나서 하는데 취사병 맞지? 취사병? 취사병 아니야? 딱 그 군인 딱 특유의 그 강단이랑 약간 그 딱 피부랑 약간 뭔가 남을 배려하고 막 그런 게 약간. 근데 음식을 또 잘해. 당신은 취사병입니까?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올해로 한국 나이로 28살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 상품은 평창에 있는 산양삼을 가공해서 한양삼 꿀단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오, 멋있다. 진짜 너무 의외다. 먹는 거나 음식, 응. 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음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도 하는데 필라테스 강사도 같이 하고 있고 모델 활동이랑 같이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산에만 살고 있어요. 나이는 27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원래 수영을 계속 했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PT 강사는 거의 한 6년 정도 했고 필라테스는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됐어요. 오, 어울려. 오늘 저를 골라주신? 아니요. 이유가 있나요? 오빠가 좀 운동을 하는 거에서 공통점이 오빠밖에 많이 접점이 없으니까 약간 그거였어. 하늘에서 내려온 빛? 진짜 무인도에 떨어진 빛. 나갑시다. 진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갔던 시간이 여기서 왜 이렇게 빨리 원래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아 시간 너무 빨리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첫 번째로 출발하실 분은 김준식 씨입니다. 다시 좋았네. 준식 화이팅! 화이팅! 잘 가. 바이. 처음부터 가장 좀 마음이 끌렸고 또 저에게도 호감을 되게 많이 표시를 해줬던 성큼성큼. 아, 맞네요. 아. 네. 예원씨. 아, 예원씨. 아, 벌써 마지막이네? 그러게. 지옥도에 있는 동안 너랑 함께라서 난 천국을 느꼈어. 힘들었을 텐데 우리한테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 진짜. 안녕. 어? 어, 그냥 아~ 왔어. 그냥 가는 거야? 대박이다. 안녕. 가자. 아우, 심장 떨려. 어? 아~ 깜짝이야. 그래, 나 진짜 어, 가는 줄 알았어. 여기 같이 나가게 될 줄 몰랐네. 나도. 그치. 혼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짜. 긴장되고.